예, 오늘은 식품위생 관리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리사는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위생사나 또는 영양사 면허증과 달리 민간 자격증입니다. 즉,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현장에서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미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고요. 자기 개발 또는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식품위생법률연구소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 일단 식품위생 관리사 자격증은 식품위생법의 정확한 이해와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여 식품 분야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자, 자격증 소개를 먼저 보시면요. 일단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고요. 등록 번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식품 산업에 있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위생관리이기 때문에 이 위생관리 안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HACCP이죠.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해서 식품 또는 축산물에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실무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위생관리사는 어떤 이론적인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도대체 현실에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 표시 기준, 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런 고시들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제 우리가 사례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무 감각을 익히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길 바랍니다.